Cherry. Hôm nay là một ngày trước Harry chuyển nhà. Ngày mai Harry chuyển nhà. Trời ơi, cảm giác hơi kỳ lạ. Không biết tại sao mà cảm giác hơi kỳ lạ. Lý do Harry chuyển nhà thì Harry đã kể cho các bạn trong video trước. 오늘 은행도 가야 되고 또 짐도 미리 좀 싸야 되고 청소도 좀 하고 또 이따가 또 친구도 만나고 và quay vlog nữa. Với vlog chuyển nhà của Harry bắt đầu nha. 귀여운 저의 집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잠을 엄청 잘 자가지고 오늘 아주 상쾌하게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인사 잘 해보겠습니다. 쉬자. 이제 쉽시다. 너무 힘들대. 야, 이게 한 사람 사는 집이라고 누가 몇 이 집은 보통 한 세 식구 지금 몇 년 살던 집이야. 애 키우는 애기 옷이라고. 다들 고생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소고 재밌네. 밥 먹으러 갑세.
내가 더 추웠어. 나는 잘 모르겠다. 너무 맛있다. 어쩔 수 없지. 자, 끝났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집이 다 비워졌습니다. 헉! 목소리 울려. 대박. 와, 오, 여기 엄청 넓다. 엄청 넓네. 네, 여러분. 제가 살던 곳이 이렇게 싹 다 비워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제 옷으로 꽉 차있던 곳도 완전 텅. 엄청 새 거기다. 아직도 진짜 새 거다. 아무튼, 여기 또 엄청 어린 학생이 들어오더라고요. 여기서 예쁘게 잘 살았으면. 진짜 깨끗해. 엄청 넓다. 와, 너무 이상해, 느낌이. 넓은 화장실이요. 안녕. 뭔가 슬픈데? 안녕. 안녕. 진짜 안녕. 여기서 재밌는 브이로그도 많이 찍고 5개월밖에 있지 않았지만 많이 정들었다. 안녕. 맨 얼라맨. 나의 말 헤리세 띱뚝 연엽냐 엄나이디 극기맨 로헤리맨 오일러맨 나올름와. 오늘 너무 무례해가지고 내일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서디 안토이니. 인디언 하나 봐야 기억이 없어. 여러분 안녕. 저는 오늘 너무 힘들어서 오늘 하루는 집에서 쉬려고 합니다. 내일 다시 청소를 할 거예요. 어제 너무 무리했어요. 오늘 너무 온몸이 다 아파요. 그럼 내일 봐요. 가구가 조금만 더 들어오면 돼요. 이게 책상이랑 소파가 이제 들어오면 인테리어는 끝이 나지 않을까? 정리도 이제 다 했고 토요일날 이사 싹 하고 일요일날 뭐 일요일날 체력을 위해 쉬고 또 오늘 월요일날 이렇게 마무리를 또 했는데요. 와 정말 정말 지난 3일 알차게 보낸 것 같고 이 집에서는 꼭 1년 이상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저 다시는 이사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고 아 그치만 너무 재밌었다. 가족들이랑 너무 재밌었고 다들 엄마, 아빠, 오빠도 다 너무 재밌었다고 얘기해줘가지고 저도 사실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제가 하우스 투어 또 할 거긴 한데 막 이렇게 새로 사는 물건은 많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사실 그전 집에 있는 물건들이 다 진짜 다 새 거였고 그 집에서 5개월밖에 안 살고 여기로 이사를 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새로운 거는 많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공간이 진짜 너무 넓어져가지고 저도 지금 적응이 안 되네요. 하여튼 오늘 소파도 시켰고 책상은 내일 오고 하니까 다음 또 룸투어, 하우스투어 또 저희 새 집에서 브이로그들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케이, 내가 만들어 내는 건데.